어떤 놈이 겨울을 잘 나나, 또 1년에 꽃을 몇 번을 피나, 또 꽃이 얼마나 크게 피나, 너무 또 크게 펴도 또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미 그림첩도 선생님 만드셔야 됐어요. 아, 그러실 거예요? 예? 40개의 장미. 40개의 장미. 네. 아니,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종수는 늘어나죠. 왜냐면 예. 여기서 파주가 추워서 예. 그 장미가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종 쓰는 게 느리고. 아, 열리면 고맙고 안 열리면 할 수 없고. 어차피 불타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 하던 이제 그런 어떤 청색 같고. 근데 여기서 보면 저 앞에 저 장미는 굉장히 커요. 예. 근데 큰 거는 피웠을 때는 이쁜데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니까 너무 빨리 또 이게 져요. 그러니까 꽃이 적당해야지 꽃이 너무 크면 너무 금방 시들더라고. 보기엔 예쁜데. 예, 그러니까 저기 저 왕장미 저 두 줄이 요만한 거. 근데 요런 놈들은 좀 훨씬 그래도 오래 가요. 예. 그래서 내가 야 저 큰 놈들 가능한 근심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장미 정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모님 거죠? 그렇죠. 그 저 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시크릿 가든 하나 만들어. 가든. 와. 창문 열고 들어가는 비밀의 하원 문 딱 잠그고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물론 이제 내 거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여기서 내가 안 봐주면 이 장면 누가 안 볼 사람이 없어. 여기 길 옆이 아니니까. 이 아름다운 걸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열심히 봐주고 열심히 그러면 사람이 주고 그리고 이 장미가 이 피니까 막 누가 더 자랑, 내가 자랑하고 싶어. 아우, 그럼요. 자랑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아우, 정말 자랑해야 돼요. 지금이 가서 그 사람을 지금 불러서 요리해 먹이면서. 진짜 자랑하는 장미. 경비가 많이 들겠다. 열심히 사, 열심히 벌어야지. 정말 아름답게 폈네요, 여기. 지금 저 물은 진짜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아, 내가 가짜 싫어한다 그랬잖아. 왜 다 잊혀야. 그래갖고 아, 그런 거. 아, 틀었어요. 여기 물도 주고 하시는 거지. 아, 세상에.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딸이 조그맣게 집지어서 이제 보여다 놓고 저기 이제 맡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런 거에서 막 공부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예, 아지트. 아, 아지트. 몰라, 몰라. 아지트. 아우, 어떻게 동화 속에. 아주. 그리고 뭐 내 집이 이렇게 나오는 거. 윈드 선바이 워터. 그렇죠. 바람, 그냥 햇볕. 일하고 쉬고. 그러네요. 요 밑에 있는 시는 샘 레벤슨이라는 그 시인이 예. 자기 손녀한테 아름다워지는 비결 들어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근데 시가 긴데 예. 이건 맨 마지막에 이제 두 소절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름다운 눈을 갖고 상대방의 좋은 눈을 바라
뭐 아름다운 그 머릿결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네 머리를 쓰다듬게 너무 앞에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있으면서 이고 나서 맨 나중에 네가 나이를 먹게 되면 이 손이 두 개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하나는 너를 위한 손이고 또 하나는 남을 위한 남을 돕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갖다 오래버리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이 시를. 그러네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을 모아놓고서 네. 이 시를 네. 읽어준 거야. 그러니까 맞아. 샘 저기 샘 레빈슨으로 돼 있잖아. 이상하게 이제 그 오드리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 때문에 유명해진 게 이 시를 엄밀하게 이제. 있으니까 너무 유니세프 열심히 하시고 싶어. 근데 정말 그 아주 좋아. 정말 기가 막혀요. 잘 없는 등들이 다 너무 많은 거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정말 켜지는 것 같아요. 어디다 쓸지는 몰라. 근데 난 무지하게 좋은 거야. 본인만 아는 거. 그치? 이게 100년 전에 그 산업대학 강당에 썼던 나무야.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게 실내에서 마른 나무예요. 진짜 고재네요. 근데 이 나무가 백두산의 낙엽송이에요. 백두산에서 낙엽송이 저만큼 되려고 하면 또 이런 어떤 그 제목이잖아. 그럼 한 또 100년은 걸렸을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한 200년 된 나무야, 이게. 그러니까 잘라서 건조한 게 또 100년. 건조한 게 10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 이제 색깔은 좀 진하게 칠해서 그런 색깔이 굉장히 예뻤다고. 스테인으로 한 건가요? 페인트로 그냥? 아, 스테인으로 했어. 너무 예뻐. 스테인치. 이 나무만 이 건축에 쓰였던 좋은 나무들은 건물을 무너뜨려서 사연이 가져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요게 직선으로 하면 조금 이제 흉하니까 일부러 하나하나 올라가서 나무를 붙여놓고 그림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목수는 이제 그 그림대로 또 자르고 그래서 저렇게 예쁜 모양이 나왔구나. 목수는 되게 힘들었겠네요. 아 그래 지도 처음에는 못 알아먹을 땐 이상했는데 알아먹고 나니까 되게 재미난 거야. 지도 끝날 땐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이제 요 집, 요 스타일을 저쪽 집에다가 또 할까? 지금 그때 하다가 너무 그냥 힘들고 또 막 겨울이 되니까 일단은 저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그래서 망이 차를 저런 식으로 타일도 있고. 나무 한 방이. 이 나무 소리 너무 소복이는 소리 너무 좋아. 이게 도토리 나무거든요? 예. 겨울 되면은, 가을 되면은. 소리가 나.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소리. 이게 목조주택이잖아. 딱 소리가 난다. 딱 소리가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저기 저 뭐야 그 떼치가 이렇게 떼다가 보면은 쿵 소리가 나고 위에서 장작이 밑에서 타니까 무너진 거야. 무너진 소리. 이게 그 자연에서 나는 소리. 바람 소리.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장작이 여기, 밑으로 꺼지는 소리. 여기 보면은 상수리 나무거든? 상수리 나무가 여기 하나 박혔네. 내가 이거 이렇게 달렸어. 이게 도토리가 이게 떨어져서 네. 땅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싹이 나서 이 나무가 70년 되면 이렇게 된다. 아 예. 오 그렇구나. 양파에서 싹이 나듯이. 이렇게. 참 선생님 이뻐 이거 싹. 어머 이거. 아 그거 다시 심어야 될 텐데. 아니 심어야 되잖아. 이거 무지하게 많아. 너무 많아. 이거. 나는 이거 보는 대로 이거 가져가. 섞어내야 돼. 아 섞어내야 돼. 아니 그 뒤에 나무네. 예쁘다. 속에다 싸고 가야지. 뭐 어디 흙이 해갖고. 아니 이따 만약에 뭐 어디 심으실 때 있으면 진짜 이따가 여기 많아요. 저기 저 화분에다 해가지고. 저 화분 여기. 여기가 다 준비돼 있다. 흙해가지고 여기.
아니라 나는 바꿔. 아, 북한 지역 여기서 선생님 보여요? 네. 어. 수는 얼마 안, 아니죠. 저, 요 건너편 산 있잖아요, 왜? 아, 예, 예. 저 북한이에요. 거기가. 그 앞이 임진강이고, 요 앞이 자유로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기, 뭐, 진짜 뭐, 걸어가도 충분하게. 네, 예, 예, 예. 저 산이 바로, 바로 저 북한. 앞에 산 있잖아요. 저기 북한이에요. 거기 북한이에요? 그 앞이 임진강. 임진강. 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유로. 그러니까 고기가 지금 현재, 여기 자유로에서 저쪽으로 못 가죠, 이제 우리는. 예. 눈으로만 보는 건데, 저희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날 좋을 때 보면은, 저기 가짜 동네, 그러니까 가짜 동네 안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주민들 사는 게 보여요. 예, 예. 많이 인도하고. 여기서 마음껏 좀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 잘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약간 뭐가 뛰어서 그래요. 예, 날 좋을 예, 때는 딱히 예. 보여. 예. 노란 장미, 와, 이런 장미 나 흔하게 보지 않는데. 이거 종이꽃 같지 않아요? 너무요, 너무 노래서. 너무 예쁘니까. 너무 예뻐요. 와, 완전 저렇게 노란 장미. 힘들어. 이상한 코를 한번 또 여기다가. 그 장미가 화려. 생각보다 냄새는 향은 좋은데요? 지금 뭐 출연을 했다고 생각해.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자수병 이제 요쪽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과수나무들이 자급자급. 자급자족, 그렇지. 과일, 과일만큼 자급자족. 야채하고. 요즘 집에서 매실장아찌 쳐. 매실장아찌 담았어? 응. 나도 작년에 매실장아찌 담았어. 짜식 사먹으면 너무 비싸가지고. 응, 난 담궈야 되더라고. 아, 저기, 토목만 해도 한 네 번 정도. 예.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시. 오. 또 바꾸고 바꾸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사만 딱 하면 한 6개월이면 되는데 네. 어쨌든 그 실패 이렇게 좀 하다가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네.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도 있었나요? 그렇죠 설계 변경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목 설계 변경서부터 나 변경이 네. 많았어 아, 아,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위치에서부터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들은 뭐 지네들 책상 위에 앉아서 지네들 예, 예. 마음대로 그려놓는 거고 나는 이제 이 공사를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움직이면서 현장을 보고서 나는 이제 또 해야 되니까 변경이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 모양도 그렇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잘들게 말해.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요거보다 좀 밝은 색깔이 있는데 네네. 그건 또 너무 좀 들뜨는 것 같아서 영업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개인집 같은 경우에는 막 우리 들뜨면은 저런 볼루동피아를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나려서 네. 말하자면 백두산 네, 네, 품종이죠 지금. 아, 근데 이거 파면은 얼마나 무슨 지가 그냥 심어갖고 이렇게 키워놓은 것처럼 자체 마부심이 대단하다. 아무튼에서 100년 동안 많이 먹어요. 냄새 너무 좋아. 아 정말 정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요 안에 이제 그 이제 작업 네, 공간이고 네. 여기 그냥. 선생님 황토빛 이야기에 있으신구나. 아, 이 자동차 컬렉션도 그대로 갖고 오셨구나. 너무 예뻐. 아니, 진짜 이런 우리가 저희 나이대가 모르는 부분들이 네, 감성이 꽃감도 있고 꽃감. 저희 안 겪어봐가지고 이게 보면 좀 신기해. 제가 모르는
고운 곳이 더 나아요. 피디는 와 이거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더 뒤를 보고 알았어. 얼굴도 몰랐어. 왜 이렇게 덕담을 삼티기로 퍼주십니까? 아, 농담이 아니라는 그런 거리도 달라졌어. 참 장미가 꿀하니까 하지. 아니 이 밭이 여기 내가 텃밭을 했었어 처음에 작년에는. 근데 한 봄에다가 이렇게 심고 가을 됐는데 상추가 요만해. 안 자라. 안 자라. 그래서 저를 물어보니까 걸음을 안 줘서 그렇다고. 에이씨 이제 안 심어. 그래서 이제 장미를 바꿔버렸어. 아, 나 색도 이뻐. 나는 체질이 이런 체질이. 이거 저기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손주들이 있으니까 또 손주들의 손주 친구들 또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꼬마 하여튼 요만한 놈들이 막 바퀴벌레처럼 얼마나 이쁜데. 이게 평수가 됐더니. 여기 저기 깃자리만 500원. 이 앞에 주차장. 그 영상은 지금도 여기서 사부를 제대로 만났구나. 그니까요. 나는 그러니까 달토끼에서 뵀는 뱃소도 달토끼에서 별로 많이 못 뵀었던 거고. 내가 어떻게 뵀지? 근데 계속 너무 많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본 빈도는 적은데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봤을 때 느낌은 모르겠어. 근데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렇지 그 목소리가 귀 있으니까 뭐지? 하다가 아까 잠깐 이렇게 손을 잠깐 움직이실 때 그 붓 잡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 업무하고 또 하라고 할 때 사람 말에도 약간 성격이 약간 평화에서 처음에 했어요. 남원에서 무슨 덕이라고 하는 누나하고 같이 공부하고 저는 그냥 전혀 못 먹는 것보다 그 심청과 눈대목들이 갑자기 꽂혀가지고 그걸 자꾸 돌리면서 찾아본다가 근데 그러는데 이제 계속 치지 거기서는 약간 이렇게 그 파란색 이렇게 가디건에 머리는 요 정도에 약간 파마 이렇게 해서 까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말은 엉망인데 이제 그거는 관계없이 나는 나무를 진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산불 같은 데 가면 귀티 하나 가면 바로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 그 밑에 키웨스트라는 데 가면은 해밍웨이 가서 다 먹고 바로 그 섬이 옛날에 엄청 넓었는데 해밍웨이가 한 10년 살고 난다면 해밍웨이 카페, 해밍웨이 레스토랑, 해밍웨이 뭐 저기 그 서점 해가지고 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춘향전이 제일 강한 어떤 그 컨텐츠잖아. 그 다음에 흥부한 얼굴도 나머지 맞아. 그럼 이렇게 아주 진짜 훌륭한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 우리나라 갖고 있는 지방은 나무밖에 없다. 그래서 나무는 내가 땅 사러 다녔다니까. 진짜요? 진짜로. 저기 그 우리 집에 그 삼촌형 사놨는데 지리산에다가. 진짜? 지리산에? 자, 네. 2015년 5월 30일이지? 5월 30일 달토끼 안일이처럼 나오냐? 야, 안일이처럼 나와야 돼. 네, 그 달토끼 모임이라고 그거는 사실상 서브인 것 같고요. 다들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 분들부터 이렇게 그 김동하 선생님의 집들이 행사에 모두 이렇게 모여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뭐 아티스트 분들이 다 모이신 거나 다름 없잖아요. 근데 그림 그리신다고 생각을 했다가 다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식구 같으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이 공간에 굉장히 어울리는 분들이 공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저로서도 되게 감동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구부터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로익 형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클라이막스? 아니 제가 로익 형 클라이막스? 아니면은 어떻게? 먼저 하나 예, 로익 형 포스 타임. 예. 가까이 오시면 안 들려요. 예, 좀 더 가까이 해서. 가까이 네, 로익 형이 차례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할 거예요? 네. 예. 혼자 할 거예요.
그